일단 제가 폭로를 결심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제가 스파이어 엔터 대표님에게 너무너무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강경윤 기자의 기사를 보고 그 영상들을 보고 저도 선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오는 9월에 복귀를 앞두고 있는 가수 황용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제가 어제도 누차 강조했지만서도 우리 황용님 뭐뭐 카더라로 저는 당했다고 봅니다. 왜냐? 사실은 이진우 유튜버도 첫 번째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는요, MBM 불타는 트롯맨을 응원했고 우리 황용 씨가 1위를 할것 같다, 자기가 맞췄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넘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와 함께 이름이 같다, 뭐가 의상이 같다 둥둥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마치 제보를 기다리는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이건 뭘까요? 보통 우리가 제가 누구를 고소했을 적에 아니면 누군가 형사가 범인을 잡을 때 어떠한 일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봅니다. 그렇다면 불타는 트롯맨 1위를 하고 있는 황용 씨가 만약에 하차한다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볼까요? 그래서 한간에는 TV조선에서 우리 이진우 유튜버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본인들밖에 모르는 거고 어쩌면 설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진우 유튜버와 강경윤 기자, 그리고 스포츠 경향의 이선명 기자, 머니투데이의 전형주 기자 등 사실은 여러 명의 카르텔 기자들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전용주 기자도 제가 고소장을 쓸 거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름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일일까요? 뭐뭐 카더라로 정보를 조작하고 대중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자, 이번에 50-50와 전용준 대표 사이에 이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아주 대판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지웅이란 유튜버가 모든 내용을 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할 겁니다. 왜 유튜버가 돈이나 벌고 또 아이돌 관련 있는데 충분히 조회수를 딸수 있는데 왜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할까? 저도 사실은 리스크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방송을 하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서도 김호중 씨를 괴롭히던 우리 안티카페와 그 안티카페 수장이 모든 정보를 강경윤 기자에게 주면서 바로 제보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김호중 씨의 모든 걸 추적해보고, 아, 이거는 김호중이 억울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강경윤 기자와 맞섰습니다. 결론은 제1승이었습니다. 강경윤 기자가 나중에 소속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최초로 냈기 때문입니다. 기자로서는 명예가 실추되고 아주 쪽팔린 일입니다. 이때 강경윤 기자가 저한테 한말 있습니다. 대표님도 연예인이니까 지켜보겠다. 저는 그래서 강경윤 기자가 하도 무서워서 술까지 끊은 사람입니다. 뭐 물론 지금은 제가 두 아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술 먹을 시간도 없고 저녁에 또 유튜브 하느라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지웅 유튜버가 왜 이러한 영상을 공개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했는데 제가 인지웅 유튜버에게 미안해서 저작권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일단 제가 폭로를 결심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제가 스파이어 엔터 대표님에게 너무너무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강경윤 기자의 기사를 보고 그 영상들을 보고 저도 선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도 스파이어 엔터 대표님 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둘씩 밝혀지는 거죠. 엔터업계에서 특히 고위직인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웅아, 너가 그때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정보고 템포링의 일환이었다. 다른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TV 뉴스에 나오는데, 저녁 뉴스에 나오는데 누구나 다 믿었을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했지, 그때는 믿었으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에 내가 그거를 보탰다는 게, 사람들한테 알렸다는 게 너무 죄송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강경윤 기자의 기사를 보고 자기도 스파이어 엔터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오메가 X가 불합리한 일에 당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건 템퍼링이다. 네가 잘못된 정보를 전했다라는 거.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정보를 전했다라는 건요, 굉장히 양심에 어긋나고 괴로운 일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김호중 씨의 안 좋은 기사를 강경윤 씨가 쓰고 그거를 몇몇 방송국에서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재근 씨가 그거를 방송에서 인용을 해서 제가 한참 뭐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문화평론가가 취재는 못하지만서도 어느 정도 뉴스에 대한 감각은 있어야 된다. 작가도 잘못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하재근 씨가 사과를 하고 그 영상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지웅 유튜버 다시 한번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권영찬은 왜 유튜브나 잘하고 방송이나 잘하고 강연이나 잘하면 되지? 왜 강경윤 기자와 이진우 유튜버 그리고 앞으로 이선명 기자를 고소를 할까요? 이유는 딴거 없습니다. 더 이상 연예계가 이렇게 한 기자 출신 유튜버와 카르텔 기자들에게 더 이상 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의심을 했죠? 저는 교수가 맞습니다. 7년 동안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그리고 커넬대학이라는 비인가대학에서 정교수를 맡았습니다. 커넬대학이 미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학교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저한테 정중히 부탁을 했고, 저는 대외 업무와 함께 특강만 하기로 정교수가 됐습니다. 특별 채용인 겁니다. 물론 월급은 아주 쥐꼬리만큼 작습니다. 다른 교수님들도 다 작습니다. 저만 작은 게 아니라. 근데 왜 이게 교수 사칭이 될까요? 그건 이진우의 거짓 주장입니다. 그래서 고소한 겁니다. 강경훈 기자의 거짓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도 기자들이 말도 안 되는 연예인들을 공격하는 기사를 써서 제가 아예 기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마음이 맞는 언론사에 제가 개건 기자로 들어가면서 저는 올바른 소식, 주관적인 소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지표에 의한 뉴스만 씁니다. 근데 이게 왜 사이비 기자가 됩니까? 그리고 강경윤 기자는 제 기사를 베끼기까지 했습니다. 강경윤 기자, 내 기사 베낀지 몰랐죠? 아마 다른 종합 언론사에서 20군데서 쓰다 보니까 당신은 그 언론사에서 최초로 쓴 걸로 왔는데 내가 단독으로 쓴 거야, 강경윤 기자. 그거 오빠가 가르쳐 줄게. 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진우 유튜브의 말을 믿습니까? 물론 맞는 말도 있지만서도 그 중에 몇 개는 자기 조작, 조회수와 구독자를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주작을 한 영상입니다. 강경훈 기자의 기사를 믿습니까? 이선명 기자의 기사를 믿습니까? 머니투데이의 전용주 기자의 기사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 중심을 잡고 기사를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왜 강경윤 기자 이미 고소장 넣었습니다. 이진우 유튜버 이미 고소장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영상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폭로를 결심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제가 스파이어 엔터 대표님에게 너무너무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강경윤 기자의 기사를 보고 그 영상들을 보고 저도 선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도 스파이어 엔터 대표님 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둘씩 밝혀지는 거죠. 엔터 업계에서 특히 고위직인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웅아, 너가 그때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정보고 템퍼링의 일환이었다. 다른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TV 뉴스에 나오는데, 저녁 뉴스에 나오는데 누구나 다 믿었을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했지, 그때는 믿었으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에 내가 그거를 보탰다는 게 사람들한테 알렸다는 게 너무 죄송한 겁니다.